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지금 제가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거든요. 여기가 보시면은 미나미윙이에요. 미나미윙. 여기 남쪽 출구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1000엔, 네, 엄청 싸게 이제 도쿄로 갈 수 있는 걸 알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네, 보시면은 미나미윙에서 등을 중지고 정면으로 보시면 아마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국내선 뭐 이런 식으로. 이쪽으로 가시면 S1 출구, 이거 기억하세요? S1 출구를 가시면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, 여기 보시면은 K세이 버스 있죠? 경성 버스, 그 다음에 에어포트 리무진 있잖아요. 에어포트 리무진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. 에어포트 리무진이 가격이 2,500엔인가? 아마 3,000엔 정도 할 거예요. 그 옆에 보시면 K세이 버스라고 있잖아요. 이 K세이 버스를 타셔야 돼요. 이 K세이 버스, 이게 도쿄까지 가거든요. 도쿄역까지. 그래서 도쿄역에서 전철을 갈아타서 가시면은 엄청 편한데, 여기가 천엔이에요. 천엔. 저기 적혀있죠. 고 도쿄 스테이션. 도쿄역까지 천엔에 간다. 옆에 리무진 버스를 타지 마시고 여기 K세이 버스를 타시면 천엔에 도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버스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 버스를 타게 되면 이 버스 번호가 나와요. 30몇 번 후반대에서 타라고 적혀있으면 여기 S1 출구로 나가요. 여기 S1 출구거든요. 리무진 버스를 뭐 굳이 타지 말라는 건 아닌데, 이제 저는 이제 싸게, 예,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쭉 나가시면, 예, 제가 빨리 타기 있고 제가 빨리 아시겠다. 예, 저기 너무 좋고 말고 제가 좋고, 예, 제가 타고 나면 좋을 것 같은데, 제가, 예, 도쿄로 가서 또 그럼 저기 보시면 31번이라고 있잖아요. 저 31번에서 버스를 타는 거예요. 짐을 보관하면 번호표를 주는데 번호표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번호표로 나중에 또 짐을 교환을 할 수 있으니까 딱 여기입니다. 이 31번에서 K세이 버스를 타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인가?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전철 타도 그 정도 걸리거든요, 시간이. 표를 아까 끊고 타시면 도쿄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도쿄역에서 내리면 딱 이쪽 편, 예, 딱 10시 방향 쪽에 도쿄역이라고 엄청 크게 적혀 있어가지고 형님들이 뭐 길을 잃거나, 예,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타시면 되겠습니다.